다이어트에 참 좋은 후루룩 도토리묵 냉국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재료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제일 앞에 보이는 지금 육수 낼 것들. 네. 지금 뭐 표고버섯하고 그리고 대파 그리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멸치 이렇게 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재료들이 이제 도토리묵. 네. 그리고 김치 그리고 고명으로 올릴 그리고 채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섞어가지고 정말 시원하고 간단한 제가 묵냉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요리 시작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육수가 될 텐데 육수를 육수요? 네네. 네. 육수를 먼저 일단 표고버섯하고 네. 표고버섯 한 5개 정도 그냥 뭐 다 넣으셔도 네. 좋습니다. 버섯 5개. 버섯 5개 정도 하고 대파. 대파 한 줄기. 네. 아, 물은 지금 한 1.5L 정도를 넣었거든요. 물은 1.5L 정도를 넣었고 네. 자,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대파, 약간, 양파. 네. 그리고 멸치까지. 멸치까지. 네. 양파가 적양파가 들어갔네요. 네. 일반 흰색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요. 네. 적양파를 넣게 되면 약간 더 단맛이 더 납니다. 네. 여기서 약간 좀 더 난 매콤한 육수를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같은 거 하나 넣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상태로 한 10여 분 정도만 이제 끓어주면 됩니다. 끓어주면 네. 되고 그동안 네. 저는 예. 곁들이 이제 야채들을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아, 오이와 일단 오이하고 고명으로 네. 쓸 오이하고 고명으로요? 네네네. 고명으로 쓸 오이를 예. 썰어주고 돌려깎기로 네, 뭐 일반 어떻게 뭐 썰어도 되고 네. 채 썰어도 되는데 아, 그것도 같이 쓰는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썰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썰어주시고 그리고 네 오이를 채 썰고 그리고 당근도 당근 당근도 조금만 썰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이렇게 굵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당근까지 가늘게 채 썰어주고 네네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썰어주면은 네. 일단 고명으로 올릴 건 두 가지가 다 준비가 됐고요. 네. 고명으로 오이와 당근.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빼볼게요. 두 가지 뺐고.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묵을 한번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뭐, 주인공 등장이요. 묵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네. 절반 정도만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저희 집은, 저는 묵은 저희 집은 약간 썰지 않고. 네. 그냥 통으로. 칼질하기 아, 싫어하시는 분들은 떠드시나요? 네. 그거 푸딩처럼 그렇게 맞아 먹고 맞아 그렇게 저희 집은 그렇게 먹었는데 예. 그렇게 먹는 집이 또 흔하진 않더라고요.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묵까지 썰어놨습니다. 이렇게 또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 또 맛이 있죠. 네네.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 네. 그리고 김치. 김치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치는 제가 장갑을 한번 좀 끼고 자 도토리묵 냉채에 김치가 들어가는군요. 네. 오늘 사실 배추김치를 넣었는데 네. 그 깍두기 아, 냉국. 네. 네. 냉국에 그 깍두기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네. 열무김치 같은 거 넣으셔도 되게 맛있어요.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꾸 입에 침이 고여요. 네, 그러니까 김치 보니까 지금 침이 너무 저 신맛을 막 상상하니까 네. 여기 뺨 안쪽에서 양쪽에서 쫙 나와. 자 여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썰어놨던 김치를 이렇게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 김치를 살짝 이제 양념을 한번 제가 해볼 거거든요. 아, 김치의 양념을요? 네, 양념을.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을. 자, 일단은 여기 간마늘 하고요. 마늘. 간마늘 하고. 그리고 설탕하고 참기름. 설탕, 참기름. 설탕하고 참기름. 네. 수저를 살짝만 이용해가지고. 설탕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참기름까지 맛있겠어요 그렇죠? 네. 한 스푼 아, 유기열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 여지껏 입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네. 아 맛있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야. 살짝만 이제 버무려주면 이제 네. 맛있는 김치 고명까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요게 그냥 묵만 놓고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아 이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죠 네. 자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다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네. 이제 준비가 됐고요. 네. 자 이렇게 10분 정도가 끓여져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이렇게 아 미리 이렇게 끓여놓은 10분 육수? 정도 네. 끓여놓은 육수를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육수에다가 네. 제 기본적인 간을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여기다가 일단은 또 설탕 한 스푼. 아 설탕이 또 들어가고요. 네, 설탕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금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맛술 한 스푼 넣어주시고 그리고 식초 또 식초가 들어가야지 상큼한 맛이 약간 멸치 국물인데 냉면 육수 거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새콤한 근데 이거 그러네요. 간장이잖아요 지금 간장이에요 예 소금하고 간장을 둘 다 넣네요 일단 소금은 짠맛을 만들어주는 데 역할을 많이 하고 네. 근데 간장은 약간 좀 깊은 맛 구수한 맛을 좀 더 만들어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네 맛에서 이렇게 건강이 더 더해지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맛도 좋아지만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요 소금 대신 간장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나트륨 섭취량이 20% 많게는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아, 간장을 넣으면 또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자, 이제 그럼 접시 한번 담아가지고 네.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드디어 이제 완성 단계군요. 네네.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썰어놨던 이 묵하고 도토리묵 묵을 살짝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양념 김치, 양념된 김치, 네, 김치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시고 아, 위에, 네, 살짝 이렇게 메밀묵이어도 맛있겠다. 잘 넣어주시고 그리고 네. 당근, 예. 당근하고 더울 때 이렇게 산 밑에서 도토리묵 맞아요. 왜 파는지 알겠어요. 도토리묵 위에 양념된 김치 그리고 또 그 위에 채를 썬 네. 오이와 당근 네.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네. 이제 냉국이니까 네. 얼음을 살짝 한번 넣어줘야겠죠 네. 저희 그렇죠? 셋은 지금 여기서 거의 미어캣입니다 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얼음을 살짝 좀 넣어주고 아니 너무 기대가 되니까 이게 마치 그냥 또 긴장까지 돼요 네, 맞아요. 네. 여기다가 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육수를 살짝 이렇게 부어줍니다 좋다. 근데 얼음을 넣으면 좀 이렇게 밋밋하지 않나 그냥 찬물만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적정 온도로 먹어야지 가장 맛있는 온도가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맛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더 만약에 기호에 따라 가지고 소금하고 약간 뭐 간장 조금 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함을 더해줄 이 김가루 김과. 김가루하고 그리고 네. 깨소금 깨소금 여러분의 입맛을 잡을 이제 냉국까지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도토리묵 냉국이 하셨다.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에요 야, 그러면 또 이제 교수님이 옆으로 살짝 한번 네. 옆으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완성 접시 위에 아, 벌써 끝났어요? 네. 비주얼 담당하시는 분이 만드셔가지고 드디어 입맛이 예, 살아나네요. 자, 이렇게 도토리묵 냉국까지 완성했습니다. 입맛 없을 때, 아, 이렇게 시원하게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는 저게 밥을 말고 싶죠? 저도요. 자, 입맛 없을 때 후루룩 먹기 좋은 도토리묵 냉국 만드는 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표고버섯, 양파, 대파, 멸치를 넣고 10분간 끓입니다.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참기름, 설탕, 간마늘과 버무려주세요. 오이와 당근, 채 썰고요. 식힌 육수에 설탕, 식초, 국간장, 맛술을 넣어서 냉국물을 만듭니다. 냉국에 손질한 재료들을 넣고 깨소금, 김가루, 얼음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한 도토리묵 냉국과 또 오이콩나물 냉채가 순식간에 완성이 됐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름철 건강 고민해줄 고민을 해결해줄 냉채 네. 냉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와. 이 친구들 어, 볼까요? 눈이 네. 번쩍 야. 눈이 번쩍이다 진짜. 가지 배추 속대 냉채와 김치 냉국입니다 네. 자 이 식재료들이 어떻게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네 노화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식품이 우리 냉채와 냉국의 주재료인 채소인데요 채소 좋은 줄 다들 아시겠지만 채소에는 우리가 필수 비타민뿐만 아니
아니라 색깔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선 소개해드린 제 식재료의 첫 번째 가지는요, 우리 아주 보라색의 자태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상 혈압도 유지시켜주고 또 비정상적인 혈전 생성을 예방해서 심장질환 위험률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두뇌 손상을 방지하고요. 우리 천연 식재료로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로 두 번째 냉채 냉국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 배추, 속대 냉채예요, 선생님. 네, 요거 재료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네. 뭐 어려워요. 갓, 배추, 속대 뭐 결국 알배추예요. 아, 네, 알배추예요, 알배추. 어려운 재료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이거 배추 속 가지고 노란 거 그거 가지고 하셔도 네. 되고요. 네, 네. 가지. 그리고 이렇게 비주얼 담당, 예, 네. 청양 고추 씨까지 다 빼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소스를 만들 재료는 식초와 간장과 고추기름, 또 참기름, 설탕, 다시마. 귀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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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됩니까, 선생님? 아니요, 아니요.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저 물에다가 담궈 놓기만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 굴소스가 들어가는. 굴소스? 네. 자, 네.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요거를요. 네. 네. 이 더운 냉채를 먹고자 해서 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자레인지로 하시면 돼요. 어, 그래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네. 넣는다고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네. 그냥 찌시면 됩니다. 아. 네. 근데,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일단 반을 갈라서 잘라서 네. 이렇게 이쁘게 잘라서 네. 배추와 같이 함께 5분에서 6분 조금 더 돌리면 7분까지 이렇게 쓰시면 돌렸다가 차게 식혀서 쓰셔야 돼요. 냉채니까. 아, 네. 돌려서 이제 그 네. 식혀서 식혀서 쓰셔야지 뜨거운 거 하면 냉채가 아니라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네. 아 이거 좀 껴져요. 네. 장갑 껴서. 아이고 제가 바쁘네요. 아, 네네네. 예, 예. 자 손톱이 길어서 잘 되잖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랩을 씌워서 네. 어우 할 줄 아세요? 그래요? 이렇게 예. 랩을 씌웠습니다. 네네. 이렇게 랩을 씌워서 네. 예 전자레인지에 네. 6분에서 7분 사이 양이 투입. 많으면 또 더해지. 제가 네. 저는 정말 새롭네요. 있어. 이게 네. 전자레인지에 알배추와 가지를 넣는다는 게. 어머 그래요? 어 아니 그냥 이렇게 뭐 불 앞에서 막 볶고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6분. 6분. 시작. 네 걔는 쪄졌어요. 쪄지라고 네. 그러고요. 네. 이제 소스를 만들까요? 네. 네 소스의 비주얼 담당인 홍고추와. 네, 청양고추 매콤해야 되니까. 아, 여기 청양고추 그건 좋아. 예, 예. 맞아. 안에 씨를 다 제거하셨고요. 예예예. 예, 예. 뭐 볶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듬성듬성 썰으셔 갖고 약간 다지듯이 크니까. 어, 도넛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이것도 시원하지 않아요? 도넛 소리라는 거. 아침에 이 소리 들으면은요, 네, 그렇죠. 잠이 확 깨죠. 예. 배고파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요거는 꼭 저 팔 그 예. 뭐죠? 예. 중식할 때 요거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 근데 해서. 아 그런 풍이에요 지금 네. 이게 예, 예. 그래서 괜찮아요 맛있어요 또 아, 이미 매운 있어요. 향이 쫙쫙 아, 올라옵니다 예, 예. 벌써 이게 얼큰한 맛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네. 예, 소스 만들 볼 하나만 주세요 네. 자. 뭐 이렇게 듬성듬성 다지셔도 됩니다 네, 좀 거칠게 예. 다졌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색감 있는 재료를 쓰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네, 입맛이, 도죠. 입맛이 도네요. 향과 아, 색깔로 네. 이미 입맛이 돌아요. 네, 수저 하나만 주세요. 소스를 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져놓는 거에다가 네. 네. 다시마. 귀찮으니까 담가서만 쓰세요. 귀찮아요. 네. 아. 다시마 물. 아, 음식하는데 재료가 너무 복잡하면 못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식초. 식초. 네. 그리고 간장. 간장. 네. 그리고 굴소스. 네. 요거 들어가야 또 감칠맛과 단맛이 있죠. 아유, 요게 네. 좀 매콤함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야, 뭐죠 그거? 어,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 고추기름. 고추기름. 오케이. 와, 고추기름. 네. 이거 들어가야 네. 되게 고급 음식 같아. 네. 설탕. 설탕. 네. 통깨도 넣으려고도 안 넣었어요. 참기름. 네. 참기름. 네. 고추기름 맛 다르고 참기름 맛 다르고. 맞아요. 네. 야 이거는 매콤하면서도 아 이거 진짜 있겠어. 너무 맛보고 싶은데 계속 눈으로 보고 있어 지금. 아 이거 맛봐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맛 맛 네. 보지 마세요. 뭐, 네. 네. 무조건 맛있어요. 알겠... 자 네. 이렇게 해서 아, 빛깔도 네. 너무 곱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쪄진 거. 네. 예, 얘는 계속 쪄지나르고. 예, 얘는 네. 그렇고. 우리 이제 식혔어. 네. 다 식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식히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접시 하나 주세요. 네. 담아보게. 네. 아니 이거 끝이에요? 이게 다 예, 야,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다. 불을 안 쓰시네요, 진짜로. 아니 뭘 볶고 뭐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썰고 네. 딱 그냥 그러니까 한여름에 더울 때는 그 레인지가 전자레인지가 아주 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네네. 네, 여름에 더울 때는 그거 좀 이용하시면은 편리하고. 야, 이거는 진짜 약간 중식 같기도 하고. 네. 아, 이게 어떤 냉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 자. 언제 지금 손님 상에 내드릴 것 같아. 손님 상에. 아유, 손님 상에 내대요. 뭐 너무 너무 예뻐, 이거. 그리고 이거 봐요. 얼마나 색감도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썹니다. 저는 알배추가 네. 이렇게 색감이 그리고 좋은 거를 네. 지금 어머, 저희도 이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알배추 이 배추 속대 엄청 단맛이 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 그렇죠. 많이 달아요. 네, 익히면 네. 엄청 네. 단맛이 나죠. 네. 주시고요. 네. 이제 다 됐어요.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아, 아 너무 또 끝이에요? 예쁘게 정리가 와, 됐어요. 와, 진짜 빠르다. 그죠? 네. 너무 예뻐요. 아, 저 이 소스가 너무 기대돼요. 아, 나 이미 향으로, 네. 향으로 지금 뭔지를 알겠어요, 지금. 와, 와 이거는 진짜. 아. 이거다. 와. 그냥 수저로 못했어. 화룡점정이네요. 이야, 소스가. 아, 이러다가 그릇에 얼굴이 빠지겠어. 너무 쳐다봐. 야, 근데 이게, 참기름 향과 고추기름 향과 청양고추의 그 아싸함과 단향, 그다음에 굴소스의 그 짭짤함이 쫙 떠올라와요.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와. 신맛, 짠맛, 고소하고 매콤하고 와. 아니 근데 집에 고추기름이 만약 없을 경우에는 예. 예. 고추기름이 없을 경우에는 고추기름을 만드시면 돼요. 아 그렇죠. 예. 식용유를 좀 데펴가지고 거기다 네. 고추를 고춧가루에다 이렇게 걸러놓으면 예. 됩니다. 드디어 완성 접시에 네. 올라갑니다. 아이고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 배추 속대 냉채도 세상에.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이 끝나면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챙겨가셔야지. 요거 참아요. 가위바위보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자, 아니 이렇게 해서 보는 것만으로 진짜 확 입맛이 사네요. 맞아요. 네. 네.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매콤 새콤 가지 배추 속대 냉채 또 완성이 됐는데요. 만드는 방법 조리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와 배추 속대를 한입 크기로 썰어서 찐 후에 식혀주고요. 간장, 굴소스 등 준비된 재료들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고 식힌 가지와 배추 속대에 소스를 뿌리고 다진 고추와 고추기름을 넣어주면 맛있는 매콤새콤 가지 배추 속대 냉채가 완성이 됩니다. 와 이렇게 해서 벌써 세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요.